회의원 동지 여러분, 2007년 12월 19일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마침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2007년 대선 드라마의 주인공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의 희망,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환성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대통령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함께 나와주신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를 이루어내고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주신 강재석 대표와 당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제가 야당 생활 10년에 박근혜 전 대표를 위시한 전 당직자와 또한 당 고문 선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행사가 화합과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년 야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당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원 여러분들에게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의 집권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역사적 부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지역과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라는 요구였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이루라는 준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국민 각자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는 나라,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일자리가 많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우리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가난에 대물림이 없는 나라, 세계를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문화대국 대한민국, 우리 힘을 모아서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난이 심화되는 안팎의 이 도전을 우리는 슬기롭게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정부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 지방에 갔을 때 힘을 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글썽이던 여성 당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당원 여러분들이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으는데 당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식품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실로 한 불법과 폭력 시위는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경제 살리기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 어려웠을 때 국민 모두가 단합해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와 우리 당 모두가 힘을 모으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나라당과도 짐도 보람도 함께 나누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한나라당이 주도 세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대통령, 저 이명박도 새롭게 출발하는 한나라당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함께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끝났습니다.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모두 잊고 새 출발을 합시다. 이제 국민과 역사에 무한한 책임을 진 하나 된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가 되어야 국민이 우리에게 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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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힘을 내시어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의원님께서 힘차게 이명박을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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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요 당직자 내외 귀빈 여러분과 박수를 나며 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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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랑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이 전당 대회장을 떠나고자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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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살리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강원동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명박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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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선진한국 이루어 나갈 우리의 대통령.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경제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라는 경제의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대통령, 우리가 신고와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대통령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명박을 외쳐주십시오. 이명박! 우리 모두 함께하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 될 수 있도록 강원동지 여러 앞에 다짐하며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심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만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을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룬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몸은 비록 이곳 전당 대회를 떠나지만은 마음만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따뜻한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 따뜻하게 환송해 주신 강원동지 여러분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환영하고 계십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써 이명박을 외쳐 주십시오. 우리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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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공한 대통령 정권 행위입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고 이곳을 떠납니다. 뜨거운 한숨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 세월 떠나시는 동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힘내시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